이승만이 지금 결과적인 얘기지만 몇 년 했어? 12년 했지. 대통령 네 번 당선됐다. 근데 네 번째 당선된 게 부정선거라고 해갖고 자 돌 맞고 지금 퇴진한 거야. 이게 4.19 혁명이야. 자 그래서 이승만의 첫 번째 임기가 52년까지지. 맞지? 52년까지인데 자 문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시에 가장 저명한 독립운동가 출신이지. 국내 지지 기반 없어? 자 미국에서 33년 동안 활동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뭐 되게 뭐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승만 막상 이승만의 국내 지지 기반이 없단 말이야. 이승만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한민당 세력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. 미군정의 지원, 한민당과의 제휴. 그다음에 자 높은 명망성. 알겠죠? 뭐 집으로 맨날 저, 나는 왕족 출신이라고 그러잖아. 뭐 효령대군 19세손인가 뭐 그런데 무슨 왕족은 개뿔 씨. 야 효령대군 19세손이면 이게 도대체 왕실하고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?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소 이제 뭡니까 미국 박사잖아. 하버드 프린스턴 미국 박사잖아. 그런 것이 이승만의 명망성의 전 핵심이라고 봐요. 우리가 지금도 미국 하면 미국 시민권자 하면 뭔가 이게 좀 있어 보이는 뭐 그런.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을 꼬시 그렇게 쉽다잖아. 미국 그 교포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덜하지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교포들이 우리 한국 여자애들 꼬시기가 그렇게 좋았다 그러잖아. 근데 미국 하면 다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게 있는 거니까. 그 당시는 오죽했겠냐. 아무튼 간에 자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. 근데 문제는 지지 기반이 없어.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장관 배분 문제 때문에 한민당하고 어떻게 한다고? 결별을 해. 서로 앙숙이 된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야. 근데 이승만을 확실히 지지하는 세력은 30석밖에 안 돼. 이승만이 다음 선거에서 재선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. 자, 그래서 이승만이 6.25전쟁 중에 어떻게 한 거라고? 제1차 개헌, 발치 개헌을 한 거야. 근데 발치 개헌 핵심 뭐겠어? 자기가 재선되기 유리한 방향으로 개헌을 한 거지. 알겠죠? 자, 여러분 1952년에 쌤이 아까 제가 6.25전쟁 중에 이승만이 뭘 만들었다고요? 자유당을 만들었다고 했죠. 자유당. 자 여러분 옆에다 적어놔라. 오른쪽에 날개에다가 자 쌤이 자유당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? 아까 독촉. 자 1951년 자 6.25전쟁 중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자 독촉을 기반으로 자 뭐 정치 깡패 자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시켜서 이승만이 만든 게 뭐라고 이게? 자유당이야. 알겠죠? 자 이 자유당이 자 이승만 집권기 동안에 집권 여당 역할을 했지. 자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? 제1차 개헌 쌤이 거기다 써놨죠? 발체 개헌 됐습니까? 자 여러분 발체 개헌은 쌤이 뭐 거기다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? 대통령 직선제와 자 그 다음에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야. 됐지? 그러니까 양원제라고 하는 건 의원 내각제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지. 이건 대통령제 요소지. 이걸 짬뽕 버무려 했다고 해서 이걸 발체 개헌안이라고 그래. 자 이걸 어떻게 했다고? 국회 기립 투표라고 하는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야. 알겠죠? 자 그래서 자신의 재선이 됐어.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양원은 했다 안 했다. 그렇죠. 상원은 보류를 시켜놓은 거지. 알겠죠? 자 전형적인 얍사밤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게 이제 발체 개헌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그 다음에 갑니다.